이런 맛에 산에 오는 것 같아. 살랑살랑 바람 불던 어느 날, 우야호! 이게 얼마 만인가. 정말 정말 오랜만에 산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작하면서부터 힘에 부치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내롱TV의 내롱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멀쩡한 몰골로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본의 아니게 지금 꼬리 거미줄 말이 아니네요. 제가 오늘 간만에 정말 제가 3월달 마지막으로 제가 산을 갔다가 지금 5월 말이거든요. 내일 모레 이제 6월달인데 3월에 한번 갔던 이후로 지금까지 스쿠터에 정신이 팔려서 한 번도 산을 안 갔더라고요. 제가 스쿠터를 산 뒤로 너무 베스파에 푹 빠져 있어서 잠시 산을 잊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간만에 주말에 조금 일찍 퇴근을 해서 리벤지 백패킹을 왔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고, 저번에 제가 스쿠터를 타고 왔다가 돌아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을 제가 오늘 다시 리벤지 하러 왔습니다. 아우, 거미줄. 30분 정도 산을 올랐는데, 아, 목이 계속 오르막이에요. 그래서 목표 시간은 해지기 전에는 도착하는 건데, 3km 정도 되는 코스예요. 오늘의 산은 계속 오르고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날도 덥고 어두워질까봐 서둘러서 올라가 봅니다. 아우, 더워. 죄다. 여기 돌덩이밖에 없어. 힘내서 끝까지 가볼게요. 살쭉 팔견. 그러고는 하늘이 뜨였다.
아이고, 입에 붙어서 큰일이야, 큰일. 저기 보이는 데크를 향해 걸었다. 철쭉 시즌에 왔으면 진짜 예뻤겠다, 여기는. 거미줄.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다행히 예상했던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지금 이렇게 아직 해가 두둥실 떠 있는 상태예요. 약 1시간 20분 조금 못 걸린 것 같아요. 2.8km 되는 코스인데요. 오랜만에 산에 와서 너무 웃었던 나머지 진짜 힘차게 앞만 보고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진짜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지금 원래는 헬리콥터? 아니 뭐지 그 헬기장 같이 이제 넓은 그 제가 보기엔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보이네. 그래서 여기에 포토존 같은 이런 나무 데크가 있어가지고 저는 오늘 이쪽에서 하룻밤 묵을 거고요. 이제 땀이 식으니까 이제 춥네요. 도착하자마자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마셔야겠지요? 네. 그래서 여기 보이시나요? 땀다 젖었어. 여기 보이나요? 땀다 젖었어. 아, 그래도 오랜만에 땀 흘리면서 운동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전 맥주 마시러 가볼게요. 짠. 역시 고생했으니까 카스 한 잔 마셔야지. 오, 춥다 이제. 이 맛이야. 이 소리야. 짠. 이 순간만을 내가 기다려왔다.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야호! 저는 당연히 날이 더우니까는 등산하면은 올라오면 덥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원하게 먹으려고 호물국수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추울 줄이야. 정상에 올라와서 지금 꼬리 괜찮나요, 여러분? 콩물국수랑 제가 좋아하는 만두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여기 산 정상에서 제가 콩물국수를 먹을 줄이야. 그러면 한번 제조를 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콩물국수를 어떻게 드시나요? 저는 콩물국수, 어메, 면 푼 거 봐. 어메, 다 세분네. 저 힘겹게 가지고 왔는데, 면이 아주 퉁퉁 불었죠. 그래도 음식은 버리면 안 되니까. 오늘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아, 산 정상에서 딱 등산하고 시원하게 콩물을 먹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소금파도 계시고 설탕파도 계시겠지만 저는 역시나 소금입니다. 이거 다 넣어줘야죠. 네, 맛있을 것 같아요. 조금 추워서 그렇지. 일단 국물부터. 맛있어. 여러분, 짠. 잘 먹겠습니다. 한뚝배기야, 실례해. 맛있는데 추워요. 아, 산에서 먹는 콩물국수의 맛을 아시나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옷을 갈아입으려고요. 아이고. 까꿍. 너무 추워서 옷 갈아입고 나왔어요, 여러분. 와, 날씨 너무 춥다. 온전한 저의 잠옷이에요. 아, 오늘 하루가 이렇게 또 가네요. 와, 잘 가. 사실 오랜만에 오는 산이라서 덜컥 겁이 나기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항상 자주 가면은 익숙해져서 괜찮았는데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너무 오랜만에 산에 오다 보니까는 약간 덜컥 겁이 나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지금 4, 5, 거의 두 달? 두 달을 제가 거의 세 달 가까이 산에 안 오다 보니까는 그래 세 달 가까이 안 오다 보니까는 약간 덜컥 겁이 나기도 했고, 근데 무작정 오기도 했어요. 근데 스쿠터에 정신이 팔려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바쁜 일도 있었고,
그래서 잠시 제가 산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오늘 딱 왔는데 아 이제 여름이 됐구나. 아 여름이었구나. 딱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열도 많고 땀도 많아가지고 진짜 여름에는 너무 힘들거든요. 아 그래서 저 오늘 오랜만에 아 그래도 제가 박배낭을 최대 가볍게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도 무겁더라고요. 거의 이렇게 가마지듯이 이렇게 이거 왔던 것 같아요. 이거 왔던 것 같고 그래도 뭐 잘 온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해가 길어져서 제가 이제 밖에 나와 있을 수 있는 시간도 많아졌고 네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는 해가 빨리 지니까는 빨리 지고 해도 늦게 뜨니까 출근방 하기도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내일 저는 쉽니다. 짠. 맞죠? 정수리. 아 정수리. 추우니까 정수리부터 보호는 해줘야 하고. 좋을 때마다 외쳐보는 호야호. 깊은 어둠이 찾아오기까지 밖에서 자연을 만끽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11시가 넘었습니다. 시간 너무 빨리 간다. 아까 일찍 저녁 챙겨 먹고 침낭 속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이제 좀 배가 허기져가지고 짠 제가 좋아하는 떡을 하나 먹었어. 제가 좋아하는 떡이에요. 혹시 면이라서 그런지 빨리 소화가 되는 것 같아서 계속 누워있는데 배가 계속 꼬글꼬글 밥 달라고 계속 재촉을 해서 혹시라도 이제 새벽에 자다 깨면 배고프니까는 미리 먹고 자려고요. 나 오늘 운동했으니까 맛있게 잘 먹을게요. 여기 벤틀 열어놓으니까는 벌레들이 온통 집합했네요. 맛있다. 내일도 서둘러서 좀 화산을 무서워. 빵보다 떡이 좋은 맛있다. 간만에 등산이라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코스 자체도 그냥 다 올라가는 코스야. 아, 이런 코스인지 몰랐어요. 그래도 꿋꿋하게 제 시간에 올라와서 다행이에요. 더 더워지기 전에 한 번 더 올해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근데 오늘 다행히 땀을 많이 흘렸는데도 꿉꿉하지가 않네요. 아까 도착해서 다 이렇게 바람으로 슉슉슉 해버려서 그런지 몰라도 맛있다. 맛있다. 즐겨보는 유튜브 해심땅.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내가 일찍 뜨니까는 좀 더 자고 일어났는데도 5시 반이네요. 근데 벌써 해가 중천에 저기까지 다 떴어요. 어제 바람 한점 불지도 않고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뭐지? 오랜만에 산에 나왔다고. 이게 보시다시피 운해가 죽이네요. 한두 번째 보는 지금 운해인데 아, 볼 때마다 정말 경이로운 것 같아요. 빠르게 철수해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다. 오! 시간이 7시가 됐어요. 오랜만에 저의 모습을 찾은 것 같은 백패커다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끝까지 안전하게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